영탁 씨 집인 거죠? 네, 제 방입니다. 아. 본인 노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힘든데. 야, 가슴부터. 야. 아, 이제 일어나는구나. 어, 큰 침대 쓰시네. 그래도 혼자 주무시는데. 많이 돌아다녀요. 아, 침대에서? 네, 좀. 젊다. 우린 안 움직여. 우린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 봐야 되는 거지. 그대로 일어나신 거죠. 가수이 항상 저거 역시 가수다. 역시 가수야. 와, 나랑 똑같아. 가수야.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거 맨날. 39세. 아, 마흔 됐나? 이제 해가 네, 바뀌었으니까. 아직 만으로는 39세. 현재 16년 차 가수 영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팬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야, 근데 이불 정리는 똑하네. 아, 깔끔하네. 저런 분들이 성공한다던데, 이불 정리하는 분들이. 어우, 상당히 세게 때리네. 영탁 씨도 약간 이런 미모 쪽에 관심 많더라고요. 아, 잘 뷰티, 보여. 뷰티 쪽에. 보여. 눈 감고 한다. 근데 뭔가 좀 피곤해 보인다. 늦게 잤나 보다. 한 6시간 정도 잤네. 5시간? 6시간. 계속 때리네. 영탁 좋아. 근데 일어나자마자 저렇게 부지런하게 씻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 오, 예쁘다. 집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하다. 어머, 깔끔하다. 깨끗하다. 저 싱크가 아직도 새 거야. 예비 신랑으로서의 점수가요? 아이고. 글쎄요, 그럼 저는 한 14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깝깝합니다. 형이 볼 때 저 정도면 점수 주나요? 깔끔한데. 깔끔하죠. 네. 집 너무 깔끔해. 오우, 약이야. 오우, 약이야. 아니, 트로트 가수들이 약을 잘 챙겨 드세요. 마흔이면 아직 젊은데. 이렇게 챙겨 먹은 게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못 챙겨 먹다가. 건강관리 하네, 그래도.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하더라고. 어, 바나나. 원래 이제 저거 결혼하면 바나나 넣고 우유 넣고 직접 갈아서 또 이렇게 딱 여보 드세요. 그러면 또 얼마나. 까꿍. 아, 본인 달력이에요? 아, 너무 사랑하고. 아니. 자기가 강해. 팬들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팬들이 만들어준 거. 네, 아, 만들어진 거구나. 네, 저도 나는 민망해서 저렇게는 못 넣는데. 그래야 좋아해, 팬들이. 아, 저걸 또 어, 오빠가 쓰고 있구나.